내가 백악관에 있으면서 참 하지 못한 거 유감스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한국에서부터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못 받아낸 그거 두 가지가 제일 유감스럽다.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할 것 같아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잘 지내는 게 좋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는 거는 거의 시간 문제가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북한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자.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취임 2주 내에 중국차에 고율 관세를 매길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미국의 대중 견제가 과격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을 어떤 식으로 견제하게 될까요? 그 중국에 대한 압박을 그 시작한 게 트럼프가 맞아요. 2017년에 취임하자마자 이제 중국에 대한 이거 때리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듬해 뭡니까? 2017년에 벌써 시작했죠. 중국산 물품 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거기에다가 관세를 25%를 때리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무역 전쟁이 시작 되잖아, 그죠? 그리고 뭐 화웨이에 대한 제재 뭐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안보보고서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다. 그다음에 중국은 수정주의자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수정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사실상의 뭐 무역전쟁, 그다음에 양쪽의 그 경쟁 관계를 심화시키는 이런 조치들을 많이 취했죠. 상당히 요란스럽게 갔었어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트럼프가 이제 그랬잖아요. 이거 중국 바이러스야.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네.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막 부르고. 그래가지고 양국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고, 나중에 그해 8월쯤 가는 것 같으면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그 시진핑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주석이라는 거는 국가 대통령이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안 쓰고, 시진핑은 공산당 총서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쓰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아졌죠. 그건 이제 맞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도 기본적인 대중 정책 시각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바이든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보다도 훨씬 더 노회하게 중국을 쪼았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트럼프가 조금 요란스럽게 국내에 있는 이 국내 여론을 상대로 의식을 해가지고 이 대중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바이든은 소리소문 없이 이렇게 중국을 쪼아대는 조치들을 꽤 많이 취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국내 오디언스를 의식한 그거는 뭐 그런 것도 하긴 했는데 뭐냐 하면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 이거 그대로 다 유지했거든요. 바이든이 들어오면 뭐 이거 줄일 걸로 우리가 예상을 많이 했는데 안 줄였어요. 그대로 다 들고 갔어요. 그랬고 그 대신에 이 동맹들을 많이 규합을 했죠, 그죠? 규합을 해가지고는 중국에 대해서 그 쪼아나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그 저런 말 들어보셨죠? 왜? 우리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 과학기술은 철저하게 보호할 거야. 이래 해가지고는 중국에 대해서 기술이 넘어가는 거를 이제 방어하는 이 방어막을 치기 시작했죠. 한국에 대해서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들어왔잖아, 그죠? 삼성하고 뭐 SK 하이닉스 이런 데다가 요런 거안 돼. 넘겨주지 마. 넘겨주면 제재를 받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했었고. 그러면서 또 바이든은 중국하고 대화는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양새를 취하긴 취하는데 사실 중국으로 봐가지고는 오히려 더 아플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바이든은 꽤 많이 취했죠. 트럼프가 지금 보면 트럼프 캠프도 그렇고 바이든 캠프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표명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약간 소리가 트럼프 캠프가 더 요란해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 무조건 앞으로 60% 관세 때릴 거야. 이거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해 오고 있던 최혜국 대우라는 거. 그거 우리 철회할 거야. 그리고 중국 애들 미국에 투자 못하게 할 거야. 중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 못 사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막 요란스럽게 하니까 트럼프 캠프가 미국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들을 좀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조금 두고 봐야 돼요. 트럼프로서도 자기가 말하는 대로 지금 하지 못할 요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 관세 매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장 이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요. 중국에서 들어오던 저가품이 이게 이제 60% 관세 때려보세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 인플레이션, 이거는 그냥, 이거는 정권의 치명적인 독이거든요. 그죠? 인플레이션. 그 위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무역이 그렇게 침체가 되면 세계 경제가 이제 불황 쪽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중국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전술인데 뭐냐 하면 이제 미국산 소고기, 그 다음에 옥수수, 뭐 콩, 이런 거 수입 안 한다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뭐냐 하면 미국의 중서부 농촌지대예요. 콩, 옥수수, 그 다음에 뭐 목장, 다 그쪽에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중국이 이걸 이제 수입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죠? 야, 이거 뭐야?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트럼프는 자기의 표와 연결이 된 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그것도 참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실질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미국이 지금 마약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죠? 네. 이 마약의 펜타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져가지고는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 남부 쪽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거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줄이고 단속하려면 중국 공안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중국 쪽에서 협조, 우리 이제 협조 안 해. 이제 너네들 뭐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얼마나 많은 양의 펜타닐이 멕시코를 통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그 이제 소리가 나느냐 하고 실제로 얼마만큼 아프게 이 압박이 진행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서 하나하나 다 따져 들어가면서 봐야 돼요. 그때그때. 확실히 트럼프가 되면 약간 딜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뭐 태생이 그리고 본인이 자라온 환경이 이거 사업이었으니까 뭐 막말로 그냥 장사를 했는 사람이니까 뭐든지 다 거래가 가능한 거죠. 거기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 게 없어요. 뭐 부동산을 전공으로 했지만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어디 뭐 모든 게 거래가 안 되는 게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 중국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다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 우스운 얘기지만은 그 트럼프가 이제 시진핑을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냐 하면 2019년 여름이었어요. 오사카에서 만났는데 그때 트럼프가 이거 기록 이거 내가 그거 막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 볼튼이라고 그 트럼프의 외교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회고록에서 쓴 얘기예요. 그 회의에서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야 어떻게 콩 좀 많이 좀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중국이 그때 이제 이런 걸 계속 이쪽에서 이제 관세를 때리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이 콩 수입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쪽 지역구 쪽에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죠? 야, 이거 이래가 어떡하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그냥 그 현장에서 회담하면서 정상회담인데 시진핑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거래죠. 그죠? 이런 사이에서 얼마만큼 이 무슨 뭐 압박이라고 하는 게 그 실제로 고통을 주는 압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말이 나오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그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좀 보는 게 훨씬 더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하면 이제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이게 예. 약간 좀 상징적이잖아요.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그렇죠. 예상이 되죠. 그렇죠. 한국도 역시 예외는 아닌데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이제 2017년 지난번 그 백악관에 들어가서 취임했을 때부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아주 세게 거론을 했죠. 그때 기억하시죠? 그때 왜 50억 달러 내놔라고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미국에 부담하고 있던 게 거의 10억 달러가 거의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50억 달러, 5배 이상으로 이렇게 내놓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놀랐죠. 그리고 이제 한 뭐 1년여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은 10억 달러 조금 더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이제 끝을 냈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자기가 그때 얘기한 이 50억 달러라는 숫자를 지금도 기억을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는, 내가 두 번째로 백악관에 들어가면 이 한국으로부터 50억 달러를 받아낼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2년 전인가 그때 뉴욕타임스 기자를 만나가지고도 그런 얘기를 했고, 만나가지고는 내가 백악관에 있으면서 참 하지 못한 거, 유감스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독일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를 내가 마음대로 못 매긴 거 하고, 한국에서부터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못 받아낸 거, 그거 두 가지가 제일 유감스럽다. 그런데 요거는 내가 요 다음에 백악관에 들어가면 꼭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불과 얼마 전에 5월 1일 날 트럼프가 또그 타임이라고 하는 잡지, 유명한 잡지 있죠, 그죠? 그 잡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한국은 말이야, 잘 사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힘이 분명히 있고 돈도 많이 있는데 미국을 제대로 대접을 안 해주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뭐 주한 미군 문제도 좀또 거론을 하고, 그래서 뭐 철수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암시를 막 하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번에 다시 거론이 될 텐데, 근데 이거 50억 달러라는 거는 이게 간단한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주한 미군 우리가 28,500명을 여기 유지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유지비가, 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그러니까 월급을 포함해가지고 한 3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50억 달러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막말로 하는 것 때문에 장사가 되는 그러네요. 거잖아, 진짜 돈 그죠? 벌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대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이 같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한국에서도, 야, 이거 뭐 주한미군 뺀다 그러면서 그냥 그 협박해가지고 뭐 방위비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한국에서 나오고 있잖아, 그죠?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50억 달러로 가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 오던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그 차원을 조금 넘어서거든요. 넘어서면 이제는, 그러면 이거, 뭐, 이 돈을 이제 실제로 양국이 논의하려면, 그, 현재까지 양국이 맡아오던 한국군과 미군의 역할을, 그러면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좀 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이 안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그럼 이쪽 뭐 작전을 한다든가, 지난번에는 미국이 이제 여기 와서 연합 훈련할 때 쓰는 비용 같은 거, 이런 작전 비용을 한국 보고 부담해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걸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취합버렸거든요, 그죠? 취합버렸는데, 그 이제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이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고, 또 트럼프가 이제 계속 하는 얘기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인데,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하고 철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트럼프는 이걸 꼭 연결만 시키는 것도 아니고, 주한미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자꾸 해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존 볼튼의 회고록에 보면, 자기가 있는 동안에 트럼프가 말이야,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다, 이거야. 했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왜 우리가 거기에 가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사람, 밥 우드워드라고 하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전직 기자, 아주 유명한 기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그 회고록에도 보면,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여러 번 거론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뭔가 이게 필이 꽂힌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조금 추측이고 조금 뭐 넘어나가는지도 모르겠지만, 주한미군이 왜 있느냐라고 보면, 이거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면 주한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거 만약에 미군을 철수시켜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지고 북한하고 다시 만나 가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꽤 많은 거죠. 지금 근데 평화가 왔다고 여건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사실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이거 비핵화 문제가 이제 우리가 얘기를 그좀 조금 할 수도 있는데, 그 비핵화 논의를 트럼프가 세 번에 걸쳐 가지고 했죠. 김정은하고 직접 만나 가지고, 네.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만나고, 19년 6월에 또 판문점에서 만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노이에서 그냥 손 털고 이렇게 나오고 난 뒤에 노딜, 하노이 노딜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어요. 그때 양측이 했던 게 뭐냐 하면 영면, 그 김정은 쪽에서는 우리가 영면 핵시설 다 폐기할게. 그 대신에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걸 해제를 해달라. 거기서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핵, 그 다음에 영변 이외에 다른 곳에 가지고 있는 시설,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남아있는 제재, 이런 거는 서로 커버가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그 미국 측의 조치에서 일부가 빠진, 일부를 대상으로 한 조치, 그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그게 타결이 안 됐어요. 타결이 안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얘기하겠지만 결국 뭐 조건이 안 돼가지고 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두 사람은 계속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 이후에도 판문점에서 또 만났죠. 그러니까 2월 하노이에서 빈손으로 털었으면 좀 뭐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한 다음에 만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냥 그게 6월 말에 판문점 와가지고 만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났고 그 다음에 또 편지도 몇 번 교환했어요. 그리고 편지가 올 때마다 트럼프는 그걸 이렇게 흔들어 보이면서 러블레터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진짜 아름다운 편지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근에 또 김정은에 대해서 언급한 게 뉴스를 많이 탔죠. 그게 7월 18일이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수락을 하는 그 연설에서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그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잘 지내는 게 좋아. 내가 지난번에 김정은하고 잘 지냈어. 그랬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없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이틀 뒤에 미시간 어디 가가지고 유세를 하는 데 가가지고는 내가 김정은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핵무기 이제 많이 만들었잖아. 이제 더 만들지 말어. 이제 그만 만들어도 돼. 나하고 야구 구경이나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보면 그 되게 재밌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재미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하긴 이상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핵 때문에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친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 얘기하는 게 꼭 무슨 친한 자기 어린 애, 무슨 친구나 아니면 뭐 자기 후배 데리고 하는 얘기랑 좀 되게 이게 분위기가 좀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특이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계속 김정은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 나라를 물려받아가 이끌고 있는 똑똑한 젊은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평가 중에 나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그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는 거는 거의 시간 문제가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좋아지고 핵 문제가 이제 어느 선에서 이렇게 봉합이 좀 되고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잠정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한반도 종전선언 같은 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하는 그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이제 니일규 전 북한 대사관이 최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분명히 이제 북한과 다시 한번 핵협상을 재개할 거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예. 약간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좀 가시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갈 걸로 봐요. 왜냐하면 핵 문제라는 게 지난번에 이제 하노이에서 결국 노딜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게 미국 쪽에서 요구가 뭐냐 하면 그 완벽한 핵무기 해결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완벽한 신고를 해라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가 지금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그랬는데 영변 핵시설이 네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잖냐.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폐를 다 드러내. 어디에 얼마 시설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핵무기가 얼마나 있고 핵물질을 얼마나 생산했고 이거 다 신고해. 그걸 일단 신고하고 난 다음에 그럼 그 중에 이번에는 그러면 얼마 해결하고, 요 다음에 얼마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존 볼튼이 얘기를 했는 건데, 그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뭐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나오고, 민주당 쪽에서도 심지어 민주당 백악관에 있는 사람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북한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과도적 조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영어로는 interim step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완벽한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그냥 하나씩 쪼개가지고 착착착 이래서 완벽한 해결, 이 로드맵이 딱 짜이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흐릿한 부분을 둔 그런 이제 잠정 합의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뭐 한미 당국이나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에 요구해오던 소위 CVID라고 하는 것, 완전하고 뭐 돌이킬 수가 없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에서는 조금 물러서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당장으로 다 해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시차를 두고 약간 그 머키한 부분을 두고 이렇게 나가는 것 같으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 되는 것 같으면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한결 높아지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이제 반대하는 쪽도 있을 텐데, 야, 그렇게라도 일단 뭐 반 아니면 뭐 4분의 3이라도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 가능성 충분히 있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예.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한 걸로 들리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예. 한 번에 뭐 비핵화를 해서 완전히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어떻게 본다면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뭐 일정 기간이나마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제 당연히 그렇다면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좀 뭔가 좀 상호 확증 파괴 관점에서 안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유화 정책을 쓰면서 단계적으로 폐지다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 보기 관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이런 말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강력한 주장은 내 얘기는 지금 이제 뭐 할 단계도 아닌 것 같고 안 하는데, 컵에 물이 반이 차 있다. 그 다음에 컵에 물이 반이 비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관점의 차이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은 반이 차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반이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그,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한일 간의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징용공 문제 해결 그걸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합의하고 난 뒤에 그때 정부 쪽에서 계속 설명을 한 게 물을 이제 반을 채웠는 거다. 이제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워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반은 찬 거 아니, 채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핵 문제 해결도 결국은 완벽한 해결로 가느냐,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가서, 그럼 궁극적인 목표 도달 기간을 조금 늘리는 이런 쪽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거는 관점의 차이가 될 수는 있기는 있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저 30년, 40년의 이 북한 핵 문제 이 경과를 보면 우리는 핵 문제가 제기가 된 80년대 말부터 완벽한 해결을 추구해왔죠. 그리고 그걸 위해 가지고 강경정책을 쓸 때도 있었고, 또 얻을 때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않았고, 이렇게 한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면, 이 목표에서 점점 멀어져 왔어요. 결국 지금 북한은 거의 사실상의 핵무기 국가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헌법에다가까지 박아놓고, 우리 이제 핵포기 안 할 거야. 우리는 핵무기 국가로 갈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면 계속해가지고 이거를 완벽한 해결을 계속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을 계속하느냐. 우리 이 압박 정책 많이 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지금 미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듯이 그러면 잠정적인 조치를 해서 더 이상 북한이 핵을 현재로부터 더 이렇게 확대는 못하도록 저게 그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 시차를 두고 이걸 단계적으로 좀 축소해 나가는 그런 로드맵이라도 만드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어느 쪽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 일장일단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 차이가 있으니까 바람직한 게 있죠. 분명히. 그죠? 뭐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이 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일본과 우리가 과거사 문제 계속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다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본 애들이 그냥 완전히 사과하고 배상하고 막 이렇게 다 하고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냐라고 그런 질문을 했고, 가능한 분야에서 타결을 하자. 이렇게 이제 갔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 외교나 뭐, 정치 쪽에서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뭐, 비스마르크가 했다는 말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정치는 또는 외교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